자, 레그프레스에 대한 어떤 그이 등받이와 발받침의 이 기울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쿼트는 그대로 지면과 내가 수평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그럼 레그프레스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 상태죠? 이 상태잖아. 이게 발판이고 만약에 등받침이라면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그지? 그럼 레그프레스는 똑같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 이 기울기를 사실은 똑같이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다야. 이게 다, 더 이상 안 움직여. 자, 그 다음에 밀어주시고, 제끼고, 그 다음에 손잡이 잡고. 자, 이걸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스쿼트처럼 힙을 뒤로 밀면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받는 게 아니라 힙을 이렇게. 스쿼트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앉지? 그럼 레그프레스도 똑같아야 돼. 맞죠? 아이스쿼트의 변형이잖아. 아이스쿼트를 하는, 스쿼트이 잘안 되니까 이거 하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대퇴부 쪽으로 이 무게 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밀어야죠. 그러니까 힙을 약간 뒤로 이렇게 밀면서 무릎을 내리세요. 그다음에 밀고. 그렇죠. 편하죠? 허리에 느낌 안 오죠? 그러니까 허리가 왜 막, 이걸 막 깊이 내리면 허리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갖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그 힙을 뒤로 안 밀어주니까. 그게 팁이야. 하나, 둘, 딴. 자, 다시. 자, 기구의 어떤 균형과 어떤 통제의 용이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죠. 레그프레스라고 하는 머신 장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활용하는 게 보디빌딩의 테크닉이야. 그러니까 그냥 프레스하듯이 그냥 이런 것이 아니라 받아서 저항 주고, 밀고, 저항 주고, 밀고. 그러니까 연속적인 동작으로 레그프레스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겠지. 시작. 하나, 둘, 땅.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하나, 둘, 땅. 정확한 리듬을 좀 구현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카운트를 좀. 하나, 둘. 맞춰서. 맞춰야 돼, 이 구령에. 그렇죠. 이제 돼가고 있어요. 점점 돼가고 있죠. 이제 신경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서부터가 진짜야. 되고 있어요. 다섯 개만. 두 개. 마지막.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 잡고 일어서시고, 그다음에 네, 카메라를 보시고. 허벅지가 타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죠, 그렇죠. 어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예. 네. 이게 이제 무게가 조금 이제 그 조금 더 무겁고, 그러니까 지금 내리는 어떤 각도 이렇게 내리셨잖아요. 이거를 변경시켜갖고 약간 짧게 해도 돼요. 왜냐면 머신의 안정성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 스쿼트에 여기다 7장을 꽂으면, 예를 들어 20kg 바에 7장을 꽂으면 300kg 아니야. 아니, 못 앉아. 웬만한 프로 선수들도 힘든 무게 아닙니까? 그죠? 레그프레스는 이거 7장 꽂아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요령만 알면.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짧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그프레스를 대부분 뭐 스쿼트같이 이렇게 깊게 내려서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를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시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 더 고중량을 써서 짧게 해도 짧게 밀어도 여기에는 충격이 오거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짧게 했다 이거야. 짧게 해서 그렇게 큰 데미지가 뭐요 부위만 좀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 헥스쿼트로 넘어가고 깊게 얹어버리면 되니까. 이거하고 두개 같이 하면 다리 운동이 안 돼? 더잘될 걸? 이거 한 장도 엄청 먹었습니다. 이건 원래. 자, 밀어주고, 그다음에 이쪽 이거 제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리가 더 올라와야 돼. 더. 오케이. 그다음에 힙을 뒤로 조금 빼놓고, 그다음에 그대로 천천히 앉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스탑. 90도 하면 여기 오죠. 예. 그다음에 일어서세요.
아니 근데 확 일어나갖고 완전 무릎까지 퉁 하고 쳐버리면 안 되고 대퇴부로 버텨야 돼요. 힙 뒤로 힙 뒤로 힙 뒤로 고개 뒤로 고개 뒤로 고개 뒤로 어깨를 더 뒤로 밀으세요. 어깨를 더 등 쪽으로 패드에다 등을 완전히 붙여가지고 그렇지 다리에 이 무게를 완전히 실어줘야 돼. 힙 뒤로 힙 뒤로 힙 뒤로 여기 옵니까? 여기 느낌 예.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긴장은 됐지만 조금 더 깊이 앉아요. 깊이 깊이 스탑. 지금 어디가? 여기도 오고 여기 안 와요? 제도구 나와요. 그렇죠. 일어서세요. 와. 헥스쿼시 왜 아까 분명히 대퇴 이두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느낌이죠 이번엔? 더 깊이 내려가서 멈추세요. 스탑. 일어서고 그렇죠. 두 개만 잡고 아예 안 잡았어요 이번엔. 잡고 일어서고 라스트 잡고 일어서고 됐어요. 됐나요? 그냥 놓으시면 돼요. 네. 자 지금은 어떤 느낌? 대퇴 이두하고 엉덩이하고 같이 옵니다. 그죠? 네. 분명히 대퇴 이두의 양을 얻을 수 있는 운동 종목이 헥스쿼트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헥스쿼트를 스쿼트다 보니까 이거 대퇴사도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레인지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무릎 각도를 얼마만큼 내가 구부려 주느냐, 그래서 이 장비를 가지고 대퇴사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래 헥스쿼트의 주된 목적은 대퇴 이두의 양을 얻기 위한, 그 다음에 엉덩이에 자극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그 방법적 접근을 위해서 이게 디자인된 것이다 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이런 쪽으로 알고 계셔야죠. 아시겠죠?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걸 약간 슈퍼세트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슈퍼세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대퇴사두부, 대퇴부 전면, 그 다음에 대퇴부 후면과 엉덩이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건 너무나 가혹한 훈련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슈퍼세트와 같은 어떤 그런 훈련을 진행할 때는 사실 소근육의 2두와 3두를 하면 버틸 수가 있어. 2두 한 번, 3두 한 번 조금 쉬었다가 회복되니 소근육이니까.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대근육들은 점점 어떻게 옵니까? 처음에는 좀 되는 것 같은데 DOMS가 어떻게 와요? DOMS라는 게 있잖아. Delay Onset Muscular Soreness. 그래서 지연성 근육통. 물론 이제 회복에서 오는 어떤 그런 DOMS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로우킥 맞으면 처음엔 배팡 맞으면 괜찮지.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장겨우죠. 그다음에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하면 어때요? 처음엔 되는데 점점 이 다리가 무거워지고 동작이 어려워지고 점점 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세트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어떤 슈퍼셋은 다리를 잠궈버리는 어떤 그런 세트법이기 때문에 그건 좋은 세트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오케이? 예. 네. 네. 그러니까 세트법을 우리가 이용할 때는 스마트하게 이용을 해야지 가슴 등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놀드가 그렇게 예. 네. 네.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님이 그 예전에 그 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런 좋은 장비들이 아니라 바벨덤벨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세트법을 구사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장비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방법을 쓰신 것 같은데 지금 현존하는 어떤 프로 사이에서 가슴 등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대근육끼리 묶는 슈퍼셋은 그렇게 바람직한, 왜 체력 안배가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떤 내가 어떤 전체적인 루틴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떤 페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굉장히 그 취약한 어떤 그런 세트법의 구사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네. 또 다른 질문 또 있나? 레그 프레스 머신이 이렇게 등받이, 그러니까 발판을 미는 머신도 있고 옛날 거 같은 경우는 등받이를 뭐 그런 별 차이는 없어요. 다만 이제 내가 포커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그런 장비들 가만 살펴보면 이게 발받침이 높더라고요. 네. 왜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 자체는 이게 움직여 주잖아. 네. 물론 이제 발을 대고 있는 어떤 이런 게 움직임인데 우리가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발의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리 뒤쪽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너무 높이면 안 돼. 근데 뭐 뒤가 움직이든 이렇게 머신류로 돼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그 이렇게 움직이는 그거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이렇게 블럭으로 껴가지고. 근데 아, 그 장비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힘들고, 물론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장비를 좀 만약에 제가 사용한다면 저는 레그 익스텐션 같은 걸로 먼저 선긴장 주고 그 장비를 사용할래.
그래야 그 장비의 특성을 좀 더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타겟하는 이 대퇴부에 자극을 전달하는 그런 거에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사용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프레이트로드의 자극보다 강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좀 자극 강도가 떨어지잖아. 근데 그 기구밖에 없어. 체육관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내 대퇴부에 어떤 자극을 주는 어떤 방법적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아까 황마스터가 얘기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레그스텐션이나 런지 같은 걸로 선긴장을 주고 마지막에 이제 뭐 트라이셉법을 이용해가지고 그 장비를 활용한다면 아, 스쿼트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이 증가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거기서 받아낼 수가 있겠죠. 만들어내는 거죠, 결국은. 예, 뭐,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 자, 대퇴사조의 하이라이트는 레그 익스텐션이죠.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걷어 찰 거냐. 아니면 통제해서 할 거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그 통제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여기에 강한 세퍼레이션을 만드느냐. 그 방법론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그 익스텐션으로 이동할게요. 이게 좀 세게 들어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체육관에서 사용했던 것보다 이게 좀 세게 들어오죠? 훨씬 세게 들어올 거예요. 예, 좋습니다. 지금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자,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가동 범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동 범위를 할 때 이 전면 부위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약간 직각에서 조금 뒤로 들어갔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러한 그 요분이 이제 다리가 좀 기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걸 더 너무 하향이야. 요 정도. 그다음에 등받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엉덩이 부위 있죠. 엉덩이 부위가 완전히 뒤 패드 뒤쪽에 완 이게 이렇게 꺾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엉덩이를 완전히 뒤로 붙일 수가 있거든.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다리 무릎 각도를 뒤로 꺾어버리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꺾어버리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고립된 거야. 이것만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네. 레그 익스텐션을 사용할 때 왜 레그 익스텐션을 해? 이 대퇴부 전면을 고립시켜서 내가 원하는 줄무늬와 대퇴부 전면의 세퍼레이션, 분리. 세퍼레이션도 분리죠. 이 근육 부위를 뜯어내고자 하는 거 아니야? 즉 분리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레그 익스텐션을 하잖아. 네. 뭐 이 무릎 관절 주변 근육의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재활의 목적이고.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근데 보디빌딩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접근은 재활의 목적하고 다르지. 뭐 스쿼트, 뭐 레그 프레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대퇴부 전면의 양을 얻기 위한 운동 종목을 진행하고 대퇴부 전면을 고립시켜서 이 부위에 어떤 다른 보디빌딩적 경기력적 요소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레그 스텐션을 진행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레그 스텐션의 처음에 스타트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돼요? 여기가 고립된 자세를 먼저 만들어줘야지. 이해가시겠죠? 네. 그러면은 무릎 각도가 90도가 되는 각도가 아니라 이게 뒤로 더 빠져가지고 하태가 뒤편으로 더 이동이 돼가지고 이 부위가 완전 스트레치된 그러니까 복근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손 위로 이렇게 올려가고 여기 스트레칭 시켜놓은 거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로 접근을 해야죠. 이해가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고립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각자의 어떤 그 다리의 길이, 체형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ROM을 다 조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적절히 잘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김준호 마스터가 그렇게 하랬는데요.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이 대퇴부 전면부를 고립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내 체형에 맞는 ROM, Range of Motion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구를 셋업했다.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렇게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트레이너가 되었을 때 각기 다른 체형을 갖고 있는 일반 회원들을 레그 스텐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기구를 셋업 시켜줄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는데, 지금 무게 너무 무거워. 좀만 빼요. 37, 5 하고, 여기가 절대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봐. 이렇게 해가지고,
지렛대 원료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보여. 맞죠? 네. 그렇게 하면 여기에 효율성은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 이 엉덩이가 완전히 뒤 패드에 이렇게 기울어지 이 끝까지 완전히 밀어 넣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를 잡아서 상체를 완전히 땡겨. 이렇게 확 땡겨. 여기 딱 뒤로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팍 땡겨갖고 여긴 절대로 못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네.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킥 하는데 돌씨를 써야죠. 예? 네? 돌씨를 써서 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야 여기가 쫙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어떻게 내려? 천천히 통제하면서 끝까지 거의 닭이 일보 직전까지. 그 다음에 미세.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전면 보고. 잡아 땡겨야 돼. 이건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그냥. 힘을 주, 찰 때 힘 주라는 게 아니라 유지만 하고 계시면 돼. 그 다음에 더 깊이 내리세요. 그렇지. 더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바로 이거예요. 15. 하나만 더. 그렇지. 네.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보시고, 여기에 느낌이 어땠는지. 타들어간 느낌. 그러니까 이 버닝. 이 버닝의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근육에 제대로 된 상처를 주는 자극을 전달시키면, 어저께 왜 마이오필라멘트, 액틴필라멘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근육 섬유에 그건 그 근육 세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큰 덩어리는 머슬 이렇게 부르잖아. 그러니까 이 근육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머슬 파이버가 그냥 한 가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 새끼줄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두 가닥 있는 걸 이렇게 꽈. 그럼 강도가 강해져, 안 강해져? 강해지죠. 한 가닥 갖고 확 잡아당겨보는데 찢어져, 이렇게 뜯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여러 가닥을 이렇게 꼬운다고. 그러면 강도가 강해지죠. 그 꼬아놓은 거를 또 꼬아. 끼리끼리. 또 꼬아. 그럼 더 강해지지. 그렇게 꼬아놓은 것끼리를 또 꼬아. 그럼 나중에 이렇게 두꺼워질 거 아니야.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머슬 파이버는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머슬이 가장 큰 단위. 그 다음에 이제 fascia, 그 다음에 muscle fiber, 그 다음에 myofibril, 제일 마지막 단계가 myofilament, 아시겠어요? 아니, filament.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근육 세사, 그 다음 왜 한국말로 생각해? 근육 세사 뭐 이렇게 다섯 근육 다발, 근육 섬유, 근원 섬유, 근육 세사 이런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올라가시면 돼. 그러니까 근육 세사들이 모여져서 근원 섬유를 만들고, 근원 섬유들이 모여져서 근육 섬유를 만들고, 근육 섬유가 모여져서 근육 다발을 만들고, 이 근육 다발들이 결국 모여져서 뭘 만들어? 드디어 근육, 머슬. 이게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근육들이 지금 막 움직이니까 전체적인 다발에서 지금 15번 하는 어떤 그런 데 사용된 근육 섬유들이 어떻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제 막 작용이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미세적인 어떤 그 손상이 일어나면서 열이 막 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게 바로 버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거기에 혈액이 모여져가지고 막 그 여기가 뜨뜻해진다 뭐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 많지. 에? 네.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6.5도의 체온이 37.5도로 1도만 올라가도 미열이 느껴져요. 예? 네. 체온이 상승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아니, 열이 나는데 어떻게 운동이 되냐고, 경기력이 나와? 퍼포먼스가 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열은 혈액이 모여져가지고 혈액이 막 데워져가지고 하는 그런 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증 반응. 아시겠어요? 인플라메이션이에요. 염증 반응. 그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염증성 물질이 이제 막 몸에서 많아지니까 우리가 운동을 아주 심하게 많이 한 날 그때 어때요? 막 몸살이 난 것 같이 몸이 으슬으슬으슬 하면서 이렇게 뭐 추워지고 감기 걸린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네. 그런 거 혹시 느껴보셨어요?
그럼 형이 제대로 운동하신 거야. 근데 그런 거 한번 안 느껴봤다 그러면 그건 좀 이제 트레이닝 강도가 조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 원인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레그 스텐션은 뭐 우리 상원 교육생이 워낙 자세하게 잘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실기 때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걸로 하고 레그 스텐션에 대한 질문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아,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집중시키려는 어떤 그런 거니까, 그렇게 큰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사용 중량을 너무 무겁게만 안 하시면 되니까. 보통 일반적 그 레그 스텐션 같은 경우에는요, 추천 개수가 뭐 8에서 12 하라고 그러잖아. 근데 레그 스텐션은 약간 지구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 15개 이상, 뭐 20개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이제 너무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반복을 한다는 건 지금 사용 중량이 너무 가볍다라는 뜻이겠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컴파운드 세트로 뭐 제 루틴에 보면 제 핵스쿼트 하고 그다음에 레그 스텐션 들어오잖아요. 이게 저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만 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레그 스텐션 하면 정말 그 아주 그 깊은 아주 깊은 아주 샤프한 어떤 그러한 그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 이 근육선 이걸 만들어낼 수가 저는 있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통제가 없는 레그 스텐션은 의미가 없어요. 왜? 저항 상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수축이잖아. 그건 그냥 단축성 수축인 거죠. 내릴 때 버텨야지만 근육 섬유들이 안 늘어나려고 막 버틸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강제적으로 무게를 이용해가지고 강제로 늘리니까 그러면서 찢어지는 거죠. 아까 왜 찢어놔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찢는다의 의미가 뭐 이렇게 빡 종이 찢듯이 이렇게 찢는 게 아니라 미세한 손상. 그게 마이크로 트라우마.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마이크로 트라우마 해보세요. 마이크로 트라우마. 그걸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 손상. 그럼 미세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근육의 조직이 무너지는 거죠. 브렉다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브렉다운 시켜야지만 우리가 초과 회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얻어낼 수가 있겠지. 아시겠죠? 네. 네. 또 레그 스텐션 질문. 질문 아까 전에 이거 상체를 수거로 놓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숙이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일부러 이제 선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이걸 더 이렇게 뒤로 밀으려고. 근데 이렇게 딱 등발이 기대면 돼요. 그러면서 힙을 이렇게 고정시키면 돼. 이런 식으로. 다리를 뒤로 빼면서 스트레칭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상체도 더 눕혀서 하는 게 더 근데 이제 너무 스트레칭이 되면 여기가 너무 강해요. 자, 이게 근육이 대퇴부가 이 앞에 있잖아. 그럼 대퇴부 후면에도 근육이 있지. 그럼 이쪽 근육하고 이쪽 근육이 균형이 맞아야 돼. 이게 다 골반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대퇴부 그 대퇴사두 근육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내전근들 근육 있죠. 이게 다 어디에 연결돼? 골반하고 다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쪽이 강해 버리면 어떻게 됐어? 이쪽 이걸 또 이제 엔터리얼로 땡겨 버린다고.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적당히 해야 돼. 너무 늘려놓고. 그렇지. 너무 늘리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훈련이 잘 된 어떠한 그 또 근육이 강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늘리면 부상이 안 오겠지. 근데 이제 약한 어떤 그런 상태, 뭐 이렇게 경험이 부족한 어떤 그런 상태에서 너무 늘리면 이미 처음부터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그냥 단축 준 다음에 신전에서 그냥 잘못 실수로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확 해버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그 치명적 부상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돼. 또 다른 질문. 진행시 내측관부 쪽으로 느낌을 너무 세게 받으시는 분들 그런 경우는 그거는 이쪽 안쪽. 그건 아마 대퇴 이두 쪽에서 올 거야. 여기보다는 이렇게 할 때의 느낌보다는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 네. 이쪽에 느낌이 더 많이 작용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쪽 부위에 대한 어떤 좀 강화가 좀 필요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퇴부 훈련을 후면 훈련을 할 때 사실 이 안쪽 대내전근이라든지 박근이라고 하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부위에 충격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레그 스텐션 할 때는 그렇게 큰 그런 충격은 많이 안 오거든. 그러니까 대퇴부 이쪽 전면에 이제 그 근육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또 그리고 이제 기계 자체가 그 부위에 타겟팅을 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레그 컬 이런 동작을 할 때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보여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다리 뒤쪽 훈련을 할 때 좀 그 레그 컬 할 때 뭐 스트레칭이 덜 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여러 어떤 훈련이 누적돼서 왜 우리가 이제 근육의 어떤 그 이 단축이라고 하는 거는 잘못해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근육 부위가 좀 이렇게 뭉쳐서 안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로 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스트레칭인데 그 스트레칭을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자가적 근막 이완. 들어봤지? 네. SR. Self myofascial release. Self, 스스로 마이오페이셜을 릴리스 한다. 자가근막 이완. 그러니까 자가근막 이완적인 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정적 스트레칭이나 동적 스트레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체육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칭도 맞는데 보통 이런 근육 사용이 많아지는 어떤 이 바디빌딩 트레이닝 같은 어떤 이런 경우에는 근막을 먼저 이완시켜 놔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길게 만들어 놓고 텐션을 가해도 상해가 안 와요. 그건 부드러운 근육이니까 가능한 거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단단한 근육이 되면 갑자기 확 늘리면 늘어나서 안 돌아오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자가근막 이완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대부분 뭐 롤러 갖고도 하고 근데 이제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사실 좋죠. 왜냐면 우리가 셀프적으로 아까 황마스터가 좋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생각만 하면 우리 신체에는 메카노리셉터라고 하는 그 수용기가 있어요. 우리 몸에는 굉장히 많은 수용기들이 있습니다. 리셉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근육 자체 내에 있는 고유 수용기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한 뭐 스핀들이라든지 뭐 건에 있는 골지텐던이라든지 그런 걸 그 고유 수용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고유 수용 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생각만 해도 이미 우리 신체는 그 운동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시각적으로 내가 레그 스텐션을 보고 중추에 레그 스텐션에 시그널만 올라가면 여기서 이미 어떻게 합니까? 저 레그 스텐션 벌써 여기서 다 상상을 할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지금 들은 정보 이게 막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면 벌써 툭 하면서 다 몸에 그렇게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해가시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 전에 그걸 진행하기 전에 자가근막이라고 하는 걸 활용해가지고 근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근육 섬유를 이미 부드럽게 해주면 어떤 강한 충격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부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매우 떨어지는 거죠. 그런 그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컨디셔닝 케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자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좀 그 관심을 가질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도 웨이트 트레이닝이지만. 레그스텐션 뭐 이 정도면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죠? 레그스텐션 다음에? 데드리프트였나? 아, 카플레이즈. 바로 여기 있는 거. 아까 왜 종아리 훈련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바로 여기 있는 근육이죠?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면 나오는 근육이잖아. 이게 비복근 아니야? 네. 안 보여요? 네, 이렇게 올리면 바깥쪽이 있고 안쪽이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요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 부위 요렇게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소리우스라고 그래가지고 아 가자미근 이렇게 부르죠. 근데 가자미근은 안쪽에 있고 비복근은 바깥쪽에 있어요. 근데 이걸 설명을 이게 안쪽이고 이게 바깥쪽이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 많아. 그건 비복근에 대한 안쪽과 바깥쪽을 얘기한 거고 하태부 후면의 근육, 즉 종아리 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은 그 하태부 안쪽에 가자미근, 그 다음에 바깥쪽에 비복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게스트로스 니미우스라는 말로 비복근, 그 다음에 소리우스라고 하는 가자미근 그 두 개의 근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앞쪽에도 많죠. 뭐 이쪽 근육하고 이쪽 근육하고 또 균형이 안 맞아도 또 안 되잖아.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이 근육 그 컨디셔닝 케어할 때 이 부위 있잖아요. 비골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사이에 막이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깨보신 적 있나? 없죠. 특히 여기 단비골근 요 사이. 이 비골, 그 비골 사이 근막을 엄지손가락으로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받아보셨지? 엄청난 고통이 수반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강해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영향을 준대요. 대퇴골까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그 컨디셔닝 케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체적인 균형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그 뼈와 뼈 사이의 막 이런 걸 다 수기로 다 뭐 오일 발라서 밀어서 다 부드럽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정말 순환도 잘 되고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그게 바로 컨디셔닝 케어야. 근데 그거를 그 진행할 때 그냥 막 문지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왜 그 그라스톤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 그죠? 그 잘 배워서 해야 돼. 그냥 막 하면 안 돼. 뭐 빨개진다고 좋은 게 아니야. 뻘겋게 만들어 놓고 막 사진 찍고 올리잖아. 자신 있게. 나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뭐 다시 비버권으로 돌아와서 종아리 근육에 지금 여기는 이제 스탠딩 두 개 하나 원래 두 개를 알려드려야 되는데 스탠딩 카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사실 종아리 근육 막 발달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종아리가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오고 그러면은 미용적으로 안 좋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비복근의 자극보다는 소리우스. 왜냐면 소리우스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비복근 안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복근의 자극을 주기 위해, 아니, 가자미근의 자극을 주려면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CT도 지금 앉아 계시죠, 백두산. 거기서 발 모으고 발 뒤꿈치를 올려보세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 종아리 느낌 오죠. 근데 그게 여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된 기능은 다 여기서 활용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폈을 때 여기 대퇴골 있지? 이 대퇴골에 양쪽에 보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거 있다고 그랬잖아. 네. 아이고 저기 족발집 가면은 족발이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잖아. 그걸 상과라 그래, 상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쪽이 바깥쪽이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 대퇴골에 이렇게 상과가 있겠지, 양쪽에 이렇게. 그럼 이쪽은 다리 안쪽이니까 내측, 여기는 외측이지. 그러니까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바깥쪽은 라테랄, 이쪽은 안쪽이니까 미디얼이죠. 네? 그러니까 라테랄 콘다일, 미디얼 콘다일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피머에 라테랄 콘다일이냐, 피머가 대퇴골이잖아. 대퇴골에 라테랄 콘다일이냐, 미디얼 콘다일이냐. 즉 대퇴골에 붙어있다는 얘기죠. 뭐가? 비복근의 기시가. 그게 이제 쭉 이킬리스 텐던 돼서 종골에 붙는 거지. 그러니까 무릎을 편 상태에서는 플란타가 가능한 거죠. 저측 굴곡. 아, 생각나다. 배측 굴곡, 저측 굴곡. 맞죠? 돌시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그러니까 요거가 가능해지는 게 요렇게 하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핀 상태에서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지. 카플레이즈. 그게 이제 비복근의 기능이고 우리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도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리우스가 비복근 안쪽에서 어디서 기시하느냐. 후면. 경골의 후면. 그 다음에 TBI의 샤프트 부분, 이게 손잡이 같이 생긴 요 부분에서, 즉, 무릎 밑에서 기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릎을 기준으로, 요 무릎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기시하면 무릎을 펴야지. 근데 무릎 아래에서 기시하니까 구부려도 되지. 근데 똑같이 합쳐져갖고 건으로 돼서 종골에 붙잖아. 그러니까 기능은 똑같은 거죠. 플란타 플렉션. 아시겠습니까? 네. 대신 이제 남성들한테는 무릎을 펴서 스탠딩 카 플레이즈를 해도, 아, 남자들 여기 뭐 좀 튀어나온다고 뭐 그게 흉 되나? 응? 멋져요. 그러지. 안 그래요? 네. 저도 저런 종아리 갖고 싶어요. 종아리 근육 키우기 힘들어요. 잘 안 커. 그건 유전적인 요인도 많고, 선천적으로 이렇게 길이가 짧은 어떤 그런 형태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캐프 머슬이 발달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웨이더 시스템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소리오스는 이제 안쪽에 있으니까 좀 여성들의 훈련법으로 좀 적용시키는 게 좋고. 아시겠죠? 그래서 앉아서 하는 카플레이즈. 시트 카플레이즈. 그 다음에 스탠딩 카플레이즈. 근데 스탠딩 카플레이즈는 워낙 쉬운 운동이니까 뭐 어려운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유도화.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한 요 정도. 그 다음, 자, 다시 한 번. 카플레이즈가 원 조인트야, 투 조인트야? 이번엔 발목 관절만 쓰죠. 고관절 안 움직이죠? 이렇게 할 일 없잖아. 맞잖아요. 이거 안 움직이죠? 무릎 관절 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족관절이라고 그러죠? 앵클.
그러니까 발목 관절만 쓰잖아. 이거 원 조인트야. 그러니까 사용 중량은 무거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중량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지렛대의 원리가 가능한 그런 관절 조직이 또 발목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겁게 해도 돼. 근데 이제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 종아리 근육을 무겁게 하니까 발목만 아파. 발목 뼈가 아파요. 여기에만 무리가 오지, 여기에만. 그래갖고 여기 그 큰 활자 있잖아요, 여기 발등 쪽에. 거기에 그냥 악박만 가해지고 별로 비복근이 발달되지 않더라고요. 여기 무겁게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근육이더라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서 자기 신장에 맞게 높이 조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손잡이 꼭 잡아야 돼. 그 다음 손잡이는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그 타플레이트를 진행할 때 이 손잡이를 내 어깨 쪽으로 잡아 당겨요. 꽉 잡아 당겨야 돼. 그 다음 양발 간격 조금만 좁게 해주시고요. 이거 옛날에는 거의 붙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동성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이게 더 이게 올리고 내리고가 힘들어. 이게 약간 좀 벌려주는 게 좋아. 조금만 더 벌려봐요. 오케이, 그 정도. 그 다음 스트레칭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여기 밑에까지 다 내려올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스트레칭 다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올리세요. 그냥 쭉 더 높이. 그러면 이게 풀 컨택션 됐지? 그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다시 올려. 그걸 반복하시면 돼. 시작. 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둘, 셋. 조금 더 내려주실래요? 그 다음에 가능한 높이. 옆에 볼 필요가 없지. 느낌으로 잡아야지. 내가 최대한 올려서 종아리에 쥐가 날 정도로. 엉덩이 빠지지 않게 하고 상체. 이걸로 다 잡아요. 완전 꾹 눌러. 손잡이로. 그렇지. 20개. 그리고 마지막에 짱. 그 다음에 내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 천천히. 자, 어떤 느낌이셨는지. 센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여기까지 완전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엉덩이까지요? 네. 얼마나 힘을 줬고 엉덩이에도 그냥 막. 자, 하여튼 그 종아리 근육의 그 훈련 방법은 사실 종아리 훈련은 매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가동 범위를 너무 이제 이렇게 올다 보면 뭐 밑으로 막 쭉 내리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잡고 발 간격 너무 좁히면 안 돼. 가동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히. 그 다음 떼어주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걸로 누르라는 거야. 이렇게 잡아 땡 이렇게 잡고 강하게 잡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돌려놔야지. 그 다음 올리고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요 정도. 아시겠죠? 하나 둘 셋. 근데 무릎을 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케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그 일부러 돌리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더 비복근에 대한 어떤 집중을 위해서 처음에 딱 기구를 딱 잡고 섰을 때 약간 요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다섯 발가락 그 다섯 발가락 앞쪽에 전체적으로 내가 지면에 이게 완전히 붙을 수, 그 정도의 느낌으로 요렇게 하는 거지 일부러 뭐 이렇게 막 틀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이해가시겠지? 예.